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안중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쇼팽 발라드 4번에 관해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가 오늘 또모와 함께 이 곡을 연주를 했었고,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이 곡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감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쇼팽 발라드는 8분의 6박자, 발라드는 8분의 6박자가 이제 정석인 박자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중세 기사도 문학에서 왔어요. 그 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쭉 구전되어 오다가 이제 음악으로도 반주로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쇼팽은 이 발라드를 기악을 위한 독립적인 장르로 사용한 거의 첫 작곡가라고 보시면 돼요. 쇼팽은 총 4개의 발라드를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다룰 4번은 그가 작곡한 곡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곡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코다는 뭐 어마무시하죠. 여기 이런 부분은 치면 사실 뭐 웬만한 피아니스트 저 포함 연습할 때아 피아노 관둬야겠네 라고 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 정말 테크닉적으로도 엄청 어렵고 음악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곡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곡의 앞부분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발연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자고 있었다가 갑자기 확깬 거야. 깼는데 온몸이 식은땀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일어났어. 악몽을 꾸고 일어났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고 너무 마음이 심란해. 지금 일어났는데 깜깜한 새벽이에요. 그래서 물한 잔을 마시고 이제 저 발코니 쪽으로 가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지금 요즘 날씨 같이 정말 그 따뜻한 봄바람이 그 새벽의 봄바람이 나한테 막 불어오는 거 있죠. 불어오면서 그 바람이 내 코끝을 스치는데 그 안에 보라색의 그윽한 라벤더 향이 내 코를 비롯해 내 영혼을 감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막 진정시켜 주는 거죠. 그 너무 황홀하게 아름답게 아까 내가 식은땀 흘릴 정도로 악몽을 꿨지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네, 그 바람이 이제 나를 어디로 이끄는 거죠. 나를 어느 기억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 기억이 옛날에 한때 사랑했던 그 슬펐던 옛 연인과의 한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에 힘들었던 기억으로 날 데리고 간것 같아서 좀 슬펐는데 근데 꼭 슬프지만도 않아요. 슬프지만 않은 줄 알았는데 또 슬퍼.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 건지 정말 슬픔과 기쁨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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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순간 안에 모든 게다 맞닿아 있고 순식간에 변해서 나도 이 감정을 손으로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감정도 북받쳐지고, 받쳐지고 나좀더 울고 싶었는데 또 울지는 않고 그러다가 혼자 이제 그 삶과 죽음과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여기서 갑자기 아주 진한 보라색, 아니면 아주 진한 남색, 마치 저는 이 부분을 칠때그 물론 모네는 뒤에 사람이지만 모네가 그린 수련의 배경 색깔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색깔이 그냥 순식간에 내 기억을 잠깐 평온하게 뒤덮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명상의 심연에 잠기고 그러다가 또이 색깔이 나를 또 어디론가 이끄는데 이끌다 말고 사라지는 거야.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가 어쨌든 그첫큰 단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쇼팽 발라드는 참 분석하기는 어렵지만은 론도 형식, 그리고 변주곡 형식, 그리고 소나타 형식 세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추상적인 형태로 뒤섞여 있거든요. 근데 큰 단락으로 봤을 땐 여기가 소나타의 제시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론도의 첫 번째 큰 A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어느 날 밤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그 라벤더 향을 맡으며 그 라벤더 향이 나를 어느 기억으로 데려가고 난 거기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는 슬픔과 기쁨 중간 상태를 나는 그냥 걸어갔고 네. 거기까지가 1단락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곡이 조금 더 규모가 커져요. 이 조용하기만 했던 이내 기억들이 더 커지는 거지, 더 확대되는 거지. 여기서는 정말 쇼팽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이 주제를 어떻게 이 12분 동안 사실 이 곡이 이거 하나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나오고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작은 모티브를 어떻게 12분이란 시간 동안 지겹지 않게 끌고 갔을까? 그리고 우리가 저 주제 또 반복했네라고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어떻게 이 곡을 추상적으로 아름답게 전개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를 좀 살펴보면 여기서 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재현부예요. 재현부는 앞에 나왔던 부분이 똑같이 한번더 나오는 거죠. 근데 쇼팽은 여기서 좀 다른 텍스처를 좀 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이 이렇게 해서 무언가 이제 창문을 열고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A 메이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가 C 메이저여서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꿈에서 꿈을 한번더 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심연으로 잠기고 내 내면에 침전하고 거기다 넘어서 꿈에서 꿈을 더 한번 꾼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죽어 있는 건지 그것마저 초월한 건 나는 여기 내 존재가 어딘지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가 꿈일 수도 있고 죽음 아닐 수도 있고 삶 아닐 수도 있고 모든 거를 초월한 어딘가 공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이 이 라벤더 향이 나를 여기로 데려갔다면 이 신비로운 부분은 나를 반대로 곧이어 여기는 여기야말로
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는 그래도 심연에 잠겨 있었고 여기가 어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있었는데 여긴 그랬는데 여기는 모든 혼이 다 나간 것 같아. 여기 그리고 이것도 여기의 변주곡이고 이제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아까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모네의 화폭의 배경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재현부 뒤에서는 좀 다른 큰 변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슬퍼했었는데 그 전까지 부드러운 바람이 나를 어디로 막 이끄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 이제 드디어 이 곡에서 처음으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게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거의 다 집에 왔어. 아니면은 아 그 사랑하던 그 연인에 다 왔어. 아니면 내 인생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갈 것 같아. 이제 곡이 이제 점점 더 진행해서 더 격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곡이 나를 희망찬 세계로 데려가 줄 줄 알았는데 바뀌는 거야. 아마 이 곡이 이 부분이 발라드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아니면 쇼팽 곡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일 것 같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나를 이런 음영으로 하늘에 데려다 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일 높은 하늘에서 나를 제일 낮은 밑바닥으로 팽개친 거지. 나는 그대로 그냥 나뒹굴어진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거 다음에 다섯 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피아니시모로 제가 봤을 때 이 곡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이 피아노 하얀색 건반보다도 더 하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왜냐면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런 코다 이 무시무시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플라톤에 관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하던 약간 이데아 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쇼팽이든지 아니면 발라드 4번에 4번이 가고 싶어 했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완벽한 세계라면 이거는 그 세계가 드리우는 그림자. 여기는 지금 내가 사는 곳. 여기도 그 다음이 이어지는 곳도 내가 사는 곳인 것 같아요. 이 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픔과 사랑 아니면은 빛과 어둠이 맞닿아 있어 펼쳐지는 곳이라면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은 가장 극단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코다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그렇지만 또 여기서 신기한 부분은 이게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걸 잘 들어보면 쇼팽은 사실 여기 이 화음과 음형을 여기다가 굉장히 추상적인 변주 형식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화성도 알아들을 수 없고 멜로디도 알아들을 수 없고 뭘 어떻게 했는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 거의 파국인 것처럼 모든 인생의 절망과 고뇌가 여기에 다 이제 정리할 수도 없이 다 흐트러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악적으로나 테크닉적으로나 표현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곡이에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이 곡의 첫 시작을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곡의 첫 시작이 사실은 이 코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꿨는데 악몽이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꿈의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이고 이게 끔찍한 꿈의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꿈을 깨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약간 이 곡은 메비우스띠 같이 모든 게 삶과 죽음과 절망과 희망과 헤어짐과 뭐 만남과 모든 게 이렇게 미묘하게 이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 곡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스위스 공원에서 한번 뵀었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또 아트센터 인천에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뵙게 되었어요. 네. 영상을 처음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안종도이고요.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트센터 인천에서 있을 마틴의 시리즈를 맡게 되어 이렇게 한국에 지금 나와 있게 됐습니다. 네, 안종도 피아니스트님께서는 예원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네. 또 서울예고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독일로 유학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세계 7대 콩쿨 중 하나인 롱티보 국제 콩쿨에서도 최우수 연주자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연주자들 다음 게스트로 안종도 피아니스트님이 나오신다고 미리 또 뭐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주자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몇 개 받아보았는데요. 네. 구독자분들이 인스타그램 남겨준 댓글 그대로 한번 인터뷰 네. 진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습 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연습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 피아니스트로서의 연습은 악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연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라는 건 사실 소리로 뭔가 악기를 두드리는 행위가 아닌 음악이라는 건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삶, 역사 뭐 정치 모든 게 다 한 소리에 스며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려면 그 예를 들어 쇼팽을 친다고 했을 때 쇼팽 시대에는 어떤 미술 작품이 있었으며 소설은 어땠으며 그 시대 때 삶은 어땠으며 생활 방식은 어땠으며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내 뼈와 피와 다 묻어나서 결국 소리로 표현을 해내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피아노 앞에 하는 시간인 거죠. 저는 그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음악이 나올 수 있었어요. 뭐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연습 방법이라면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안종도 피아니스트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요? 저는 요새는 사실 프랑스 바로크 곡에 많이 심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라모, 쿠프랭부터 그래서 바로크곡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작년까지는 독일에서 제가 하프시코드까지 전공했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마티네 콘서트에서도 하프시코드로 연주하시는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7월 달에 라모의 작품 그리고 쿠프랭의 작품을 원전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에요. 제가 직접 하프시코드도 연주하고요. 네, 방금 마티네 콘서트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마티네 콘서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티네 콘서트는 사실 뭐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요. 오전 11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일어나서 브런치 즐기고 이제 음악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대화도 하면서 곡 설명도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곡을 이해하시고 감상하시라는 의미에서 마티네 콘서트를 여는 게 시초가 되었고요. 제가 이번에 인천 아트센터에서도 이제 5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첫 번째 수요일 오전 11시 4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인터뷰를 나눠보았어요. 네, 인터뷰 좀 말씀주신 마티네 콘서트가 5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라이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5월 13일 오전 11시에 네이버 TV와 네이버 V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